목소리가 작소. 여러분 안녕하시오. 안녕하세요. 나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다니는 삿갓 삿갓 김삿갓이요. 어디서 요괴 냄새가 날 것 같은데. 요괴는 불륜이 장난을 많이 치지. 내가 이 여우요괴를 꼭 잡아야겠어. 잡을 업명 선상갈 따라 호랑이 잡을
너희들도 다 겁쟁이지? 아니야? 정말 아니라고? 뭐야? 진짜 겁쟁이가 아니잖아. 난 겁쟁이가 좋은데. 왠 줄 알아? 놀리면 재밌거든. 그러면 다른 겁쟁이를 찾으러 가야겠다. 저쪽에 가면 있겠지. 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희동에 살고 있는 이선비라고 합니다. 우리 엄마가 출근하네. 제 외손주 녀석이 결혼식을 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이 시간에 늦을까봐 서둘러 가야겠어요. 그래서 이 옥고기를 넘어가야 하는데, 아 여기에는 여보한테 홀린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아유, 어떡하나. 어서 늦기 전에 결혼식에 도착해야 될 텐데, 이 용기 내서 한번 가봐야겠구나. 결국 겁쟁이를 찾지 못했잖아. 아, 심심해. 얘들아, 나랑 놀아줄래? 무슨 놀이를 하면 좋을까? 그래, 우리 같이 무궁화꽃을 피웠습니다 하자. 어때? 대신에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무궁화꽃이 아니라 동물꽃으로 해보는 거야. 내가 만약에 원숭이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너희들은 원숭이 흉내를 내는 거지. 재미있겠다. 내가 어떤 공부를 말할지 모르니까 다들 내 말에 집중하고 있으라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의 이 요술로 변신시킬 거니까. 좋았어. 그럼 준비 시작. 돼지꽃이 피었습니다. 왜 진작에 안 갔지? 왜 말했어? 고릴라꽃이 피었습니다. 뭐야? 왜 여기 고릴라가 없어? 고릴라꽃! 이거는 뭐야? 고릴라 맞아요? 여기 돼지지! 안 돼! 너 잡혔어! 나 돼지 고릴라인데? 나 잡혔어! 아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니, 이게 대체 어떤 일이요? 어? 혹시 여우가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정말 여우라면 이미 나은이를 홀렸겠죠. 어?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나은이. 그렇지. 내가 아직 무사한 걸 보면 여우가 아니겠지. 아, 그런데 어디서 불편하시오? 왜 그러시오? 그게 산길을 급하게 넘어오다 막 발목을 다쳤지 뭐예요. 발목을! 아이고, 내가 이게 의원이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사람을 불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곧 날도 어두워질 텐데. 날도 어두워질까? 잠깐만, 잠깐만. 자, 우선 이걸로 좀 묶어볼게. 이제 좀 괜찮아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비. 아이고, 무슨 말. 네, 감사해요. 아, 근데 여기 혼자서 이 무서운 길을 어떻게 혼자 가고 있는 거요? 그게 어머님이 많이 아프셔서 약을 지으러 철원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아이고, 여기는 이게 여우가 나타난 곳이라서 난 산에도 이렇게 쉽게 나서지 못하는 곳인데 정말 아주 대단한 형심이요. 아주 훌륭해요. 예, 어머님이 병세가 악화되셔서. 그런데 나으리께서는 어디로 가는 길이었나요? 아이고, 잘 됐어. 나도 철원에 가는 길이. 철원에 살고 있는 외손주 녀석이 홀리에 힘을 치른다지 뭡니까? 그거 정말 잘 됐네요. 그렇죠. 홀리라. 그렇다면 내가 그 홀리 시계가 섰다고 망쳐줘야지. 아니,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으리. 그렇다면 먼저 앞에 아, 근데 다들 괜찮소? 많이 다친 것 같은데. 나으리께서 도와주셔서 이미 다 나았어요. 이것 보세요. 혹시 그렇게 나았어? 그럼요. 보셨죠? 그러면 내가 앞장설 테니 가면서 말 하십시오. 네. 예,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 여우가 나타나서 사람 흔드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냥 아주 겁에 질려가지고 꼼짝도 못해. 이만 이만 된다. 이게 분명히 여기 여인이 있었는데 내가 가지고 오는 이 수건으로 내가 발목도 감싸줬는데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이게 분명 내가 여우한테 걸린 게 분명한 거야. 아유, 이제 날도 어떡하겠습니까? 아이고, 어떡하면 좋나? 신경 없어졌다. 조금 조금씩 조금씩. 이곳이요. 이곳에서 여우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우를 보셨어? 아니요, 여우는 못 봤는데 아름다운 여인은 내가 만났었어. 여인이요? 예, 예, 여기서 발을 다쳐놓고 제가 이제 수건으로 발목을 감싸줬더니 이렇게 사라져버렸어. 아니, 어느 쪽으로 사라졌어? 혹시 어느 쪽으로 사라졌는지 보셨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나도 여우에 홀린 건지 뭔지 계속 이렇게 길을 내놓고 있지 뭡니까? 이런 또는 척군! 뭘 놓쳤다는 말이요? 방금 왔다 간 여인이 사실 여우 요괴요. 여우 요괴! 여우 요괴! 그럼 내가 여우한테 홀린 거예요? 혹시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셨어? 아니, 나는 이 외손주 녀석이 철원에서 예식을 치른다고 해서 그곳에 가는 길이었어. 그런데 그 여우한테 홀려서 제가 계속 똑같은 길에 이렇게 계속 빙글빙글빙글 돌고 계속 밤인데도 집에 돌아가시고 아유, 무서워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아무래도 여우한테 홀린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럴까요? 예, 좋아요. 알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이 얘기를 안 하면 옆으로 넘어갈 수 없어. 이곳에서 옛날 아주 오래전에 포천의 한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지요.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을에 갑자기 요괴가 들어가서 요괴가 견장해서 그 안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얘기는 들어가서 가자. 가시죠. 요괴라는 놈이 있잖아요.
벌써 5년이나 흘렀군. 이제 공부를 마쳤으니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스승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전 이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구나. 자. 어머니!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누구세요? 이준이 아들은 전대 집을 Yo,
난 간다! 이야! 자기야! 나 좀 봐봐! 맞추는 사람이 진짜 나의 분위기요. 오, 좋아요.
준비됐어? 예. 예. 자, 첫 번째 문제. 저와 부인이 처음 만났던 곳은 어디일까요? 그거야 너무 쉽죠. 자, 하나, 둘, 셋. 에버랜드 자연공원. 뭐? 여기서 잠깐. 에버랜드와 자연공원은 같은 말입니다. 에버랜드의 옛날 말은 자연공원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자연공원. 헐 너무 빠. 아, 잠깐, 잠깐, 잠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제가 평소 좋아하던 부인의 표정은 어떤 것일까요? 표정이요? 표정을 이번엔 제가 진짜 당신 부인이라는 걸 증명시켜 드리죠. 어, 좋았어. 자, 하나, 둘, 셋. 아, 어? 나 이 표정을 좋아한다고? 아, 아름답다. 이게 왜? 똑같잖아. 어? 이게 똑같다. 야, 안 되겠어. 그럼 마지막 문제를 내야 될 것 같아. 어? 자, 세 번째 문제. 제가 평소 좋아하는 부인의 중사위는 어떤 것일까요? 이건 진짜 저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음악 주세요. 잠시만요, 좀 뭉친데. 이렇게 여유를 놓쳤지만 다음에 꼭 여유를 잡을 거야.
자리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